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원피스 스타일링이랑 그다음에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요 아이템을 자세하게 보여드리는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려고 해요. 이 제품 이름은 레이니 원피스입니다. 저번부터 커뮤니티에 사진으로 조금씩 공유를 해드려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죠. 이게 출시되자마자 어제 저녁 8시에 출시가 되었는데 이제 오픈이 됐어요. 그러자마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빠르게 반응을 보여주셔가지고 지금 블랙 컬러, 지금 제가 착용하고 있는 이 컬러는 전 사이즈가 다 품절임박 상태입니다. 슬슬 본격적으로 제품 소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착용하고 있는 레이니 원피스는요, 라틴어에서 여왕이라는 그 단어가 있는데 거기에서 유래를 한 이름이 레이니입니다. 저는 이 이름을 보자마자 뭔가 비 오는 날, 레이니라는 거랑 이름이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원피스랑 정말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제품의 이름을 레이니 원피스라고 지었고요. 그다음에 이 제품에서 특히 더 많이 신경 쓴 부분은 원단입니다. 미니멀한 디자인인 경우에는 소재라든지 아니면 질감 이런 것들로 좀 다양하게 변주를 줄 수가 있는데요. 그런 걸로 풀리치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었는데 막상 이제 원단을 찾아다녀 보니까는 생각보다 진짜 딱 한눈에 봐도 고급스러운 거 찾기가 은근 어렵더라고요. 찾다가 헤매다가 결국에 발견을 하게 된게 바로 요 제품입니다. 요 제품은 그 원단 자체가 그냥 딱 한눈에 봤을 때도 매끈하면서 질감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이거 자체가 그냥 블라우스감 이런 걸로 써도 될 정도로 아주 촉감이 부드러운 편이고요. 거기에다가 좀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 자체가 매끈하고 드레이프성이라고 보통 부르죠. 이런 식으로 원피스가 예쁘게 떨어지려고 하면 원단 자체가 뻣뻣하면 안 되고 살짝 이렇게 부드럽게 차르르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으면 좋은데 그게 굉장히 잘 살려지는 원단입니다. 그리고 원단 자체도 무게가 가볍기도 하고요. 쾌적하게 착용을 할수 있는 그런 소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착용을 하자마자 너무 시원하고 진짜 관리 편하고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제품은 처음 샘플 나왔을 때부터 주변에서 반응이 너무 좋았던 아이템이라서 유진님들도 아마 그러시지 않을까 싶어요. 어깨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알려드릴 게 있어요. 어깨가 좀 이렇게 딱 예쁜 게 라인이 떨어지면 늘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요 제품 자체가 어깨 라인이 너무 이렇게 딱 붙게 이렇게 뭔가 사람이 좀 이렇게 작아 보이게 나온 실루엣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렇게 살짝 어깨 라인을 잡아줄 수 있게 보통 우리가 뭐 직각 어깨 예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어깨 라인을 잡아줄 수가 있어서 부드럽게 잡아주는 효과가 있어서 이렇게 착용을 했을 때도 전혀 어깨가 안 좁아 보이더라고요. 저도 옷을 잘못 착용하면 이게 굉장히 어깨가 좁아 보이는 스타일인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핏 자체도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너무. 그리고 이 넥라인도 여러분들이랑 같이 디자인을 했잖아요. 이 넥라인 자체가 조금 더 처음에 이제 샘플 나왔을 때는 제 나름대로 좀더 깊게 잡았는데도 살짝 더 올라와 있었는데 좀더 깊게 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뉴 클래식 티셔츠 있잖아요. 그 제품 아주 만족스럽게 착용을 하셨으며 그것도 살짝 깊고 넓게 디자인이 되어 있죠. 요 아이템도 만족스럽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시원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최지영님, 블랙 주문했는데 너무 기대돼요. 10년 지나도 유행 안 타고 예쁘게 입을 듯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제가 이번에 요 아이템은 스테디로 자리 잡으면 좋겠다고 알려드렸잖아요. 10년이 지나고 나서도 여러분들이 늘 옷장에서 편하게 꺼내 입으실 수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제작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시원한 원피스네요 라고 해주신 것 같아요. 에스블리님. 네, 맞습니다.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제품이고요. 지금 저는 이렇게 그냥 허리에다가 기본으로 이렇게 끈을 묶어서 스타일링을 했고, 이걸 풀어서도 할수 있고, 뒤로 묶어도 되고, 다양하게 스타일링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 푼 모습도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풀었을 때 모습.
딱 허리를 조였을 때랑은 또 다른 느낌이에요. 이런 식으로 벨트가 내려오기 때문에 편하고요. 그 다음에 아예 빼도 상관이 없습니다. 빼고 그냥 착용을 하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네, 식사를 많이 했다거나 할 때는 이렇게도 스타일링을 할 수가 있고요. 편안하게 그냥 일자로 떨어지는 핏이죠.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상세 페이지에 요거를 촬영을 못했어서 그거를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이런 식으로 뒤로 묶어서도 연출을 할 수가 있어요. 뒤로 묶으면은 앞부분에 뭐가 없는 이렇게 선이 없는 형태로도 스타일링을 할 수 있고 근데 선이 없지만 한편으로 이렇게 허리가 쏙 들어간 실루엣이 만들어지죠. 이렇게 됐을 때 앞부분이 만약에 흑겹이면은 좀 체형 보완이나 이런 게 신경 쓰일 수 있잖아요. 여기 막 아무것도 잡아주는 게 없다 보니까. 근데 이 원피스는 앞부분에 이렇게 겹침 디테일이 있어서 원단이 이렇게 겹쳐 있는 디테일이 있어서 실제로 보면은 여기 부분을 체형을 굉장히 잘 보완을 해줘요. 플리츠 자체가 원래 체형 보완 효과가 살짝 있는데 거기에 더 추가로 체형 보완 효과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주 편안하게 착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착용을 할 수가 있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또 느낌이 달라지죠.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썸네일에 보면 이 라이브 방송 썸네일에 세 가지로 연출할 수 있다고 알려드렸는데 이 벨트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세 가지로 연출할 수 있고 제가 아직 보여드리지 않았지만 이게 기본 세 가지이지만 뭐 벨트를 다른 걸로 하셔서 또 다른 느낌으로도 연출할 수가 있고 무궁무진하게 입을 수 있는 스타일입니다. 아 정주원님 청바지 벨트 보고 싶어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아 이따가 제가 그 블랙 컬러 이번에 티셔츠도 출시가 됐죠. 티셔츠도 이제 거의 품절인 방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 아이템이랑 같이 벨트도 보여드릴게요. 이순지님 뒷모습도 예쁘게 되어 있네요 해주셨는데요. 네 맞아요. 이렇게 예쁘게 되어 있고 뒤에 이렇게 슬릿도 있어요. 그래서 플리츠 자체가 원래 좀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 소재다 보니까 원래 편하지만 거기에 더 추가로 이렇게 앞뒤로 걸을 때도 편하게 걸을 수 있게 슬릿이 또 있습니다. 아 블랙 티셔츠도 도착했나요? 네 예쁘게 착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블랙 티셔츠도 원단이 워낙 시원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은근히 또 여름에도 블랙 컬러 티셔츠 종류들 뭐 블랙 블레이저 같은 류 린넨 블레이저나 아니면 뭔가 그런 거 착용할 때라든지 아니면 화이트 컬러의 팬츠나 스커트 착용할 때 꼭 하나는 필요하더라고요. 그런 걸로 착용하기 아주 좋은 아이템입니다. 어머 지금 벌써 블랙 원피스는 사이즈별로 한 벌씩밖에 안 남았어요. 깜짝이야. 지금 어제 저녁에 오픈했는데 한 벌씩밖에 안 남았네요. 네, 요 아이템 같은 경우에도 네 지금 1차 마무리되고 나서 2차는 또 좀 이따가 진행이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이게 원단이 또 구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이래서 그렇습니다. 아 고민하시다가 블랙으로 주문했다고 해주셨네요. 아 맞아요. 시원할 것 같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 혹시 겨울에도 고급 안감으로 비스터 소재 사용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코트에 다 이렇게 슬라이딩 감이 아주 좋으면서도 굉장히 부드럽고 윤기나는 그거 보여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거의 여름용 안감. 네. 고급 안감인데 똑같이 고급 안감인데 여름에 더 시원하게 착용할 수 있는 안감이 이 원피스에 적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촉감 자체에 굉장히 만족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블랙 컬러를 좀 충분히 많이 보여드리는 것 같으니까 제가 이번에는 화이트 컬러로 바꿔 입고 나와볼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화이트 컬러로 바꿔 입고 나왔습니다. 화이트 컬러 요런 아이템 하나 정도 그냥 뭐 어디 여행 갈 때나 이럴 때 그냥 트렁크 같은 데다가 캐리어에다가 툭 하나 챙겨가면은 그냥 여행 가서 어디에서 촬영을 해도 무난하게 다 예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죠. 네. 그리고 뭐 데이트룩으로도 활용하기 좋고 화이트 컬러가 가장 많이 햇빛을 이렇게 반사할 수 있는 별로 이렇게 덥지 않은 컬러잖아요. 그래서 특히 여름에 가장 많이 찾으시는 컬러감인 것 같은데 이 제품은 화이트 중에서도 굉장히 시원한 느낌이 많이 나는 화이트 컬러이면서
또 한편으로 이렇게 여기 옆부분이나 이런 곳을 보면 은은한 느낌이 나는 그런 원단이에요. 이게 블라우스 같은 데도 사용되는 원단이라서 더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부 컬러 상관없이 피부 컬러가 어느 정도 은은하게 비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거 상관없이 착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이 좋은 점이 뭐냐면 그 제가 여행 갈 때 뭐 캐리어 안에 툭 넣어도 된다고 알려드렸잖아요. 이 소재 자체가 구김이 잘 안 가고 관리가 편하고 뭐가 이렇게 묻어도 되게 빨리 마르고 이런 아이템이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캐리어 안에 넣어가도 그냥 툭 털어서 바로 착용할 수 있는 그런 원단이에요. 그래서 진짜 편하게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닐 때 구비해서 다니실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이렇게 허리를 이 제품도 잡아서 연출을 할 수도 있고 아까 블랙 컬러 보여드렸던 것처럼 또 뒤로 할 수도 있고 뭐 아예 풀어서 입으셔도 되고 편안하게 착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런 아이템이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위에 제가 뭐 재킷 같은 것도 살짝 걸쳐서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재킷 걸친 모습도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짠!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런 식으로도 착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위에 착용한 재킷은 밀라 트로피컬 울 재킷이에요. 이 제품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정말 봄시즌에 많았어서 계속 재입고 언제 되냐고 문의를 많이 받았던 아이템인데요. 이런 식으로 네, 화이트 원피스다 보니까 위에 뭔가 덧입고 싶다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또 블랙 컬러랑 같이 매치를 할 수도 있어요. 지금 그리고 저는 중간에 원래 벨트를 했었는데 푼 모습도 보여드리려고 벨트를 풀고 이렇게 길게 쭉 선이 이어지는 느낌으로 스타일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처럼 키가 작은 사람도 훨씬 키가 커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재킷도 잘 어울리죠? 감사드립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저는 지금 밀라 트로피컬 올 제품을 착용을 했지만 뭐 요 아이템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갖고 계신 좀 이렇게 여름에도 충분히 착용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 있으면은 같이 착용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재킷이랑도 잘 어울리죠.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번에 여름 시즌에 나오는 오트밀 컬러랑 화이트 컬러 재킷도 있으니까는 그 아이템이랑 또 스타일링 한 것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보여드리기는 어렵고 조만간 한 3-4일 이내로 보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도 착용을 할 수가 있다는 점. 깔끔하죠? 이렇게 입으면 사실 뭐 여름에 입어도 되지만 프리펄 시즌 같이 이제 가을 시작할 때쯤이나 뭐 요럴 때까지도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는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입으면은. 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전에 블랙 컬러의 티셔츠랑 벨트도 보여드린다고 알려드렸잖아요. 그 스타일로 또 바꿔 입고 나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블랙 컬러의 뉴 클래식 티셔츠랑 같이 이렇게 콘스턴스 벨트 이번 봄 시즌에 여러분들 너무너무 많이 사랑해주신 봄 여름 시즌이죠 사실 네 많이 많이 사랑을 해주신 이 아이템 착용을 하고 나와봤습니다. 네 특히 이 블랙 컬러는 제가 출시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진짜 이거는 필수템인 것 같은데 싶어서 출시를 하게 된 아이템이에요. 원래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화이트 컬러를 많이 떠올리시잖아요. 티셔츠라고 하면. 그래서 그 아이템부터 보여드린 다음에 요 라벨 컬러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랑 공유한 적 있었어요. 라이브 방송에서도. 근데 이번에 라벨까지 새로 또 제작을 해서 요 라벨 제작하는 것도 도전적인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이번에 드디어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블랙 컬러로 굉장히 고급스럽게 깔끔하게 들어가 있어요. 이 라벨도 여러분들 뭐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라서 사실 저도 소비자 입장일 때 뭐 이렇게까지 라벨에도 정말 무궁무진한 세계가 있는 줄 몰랐는데 이 라벨도 정말 무궁무진한 세계가 있고 이 정도 퀄리티로 라벨을 따로 제작을 하려고 그러면 정말 작은 브랜드 입장에서는 큰 도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진짜 큰 도전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해봤고, 그 다음에 이 블랙 컬러의 티셔츠 자체도 제가 스타일링을 할때 특히 이제 여름 시즌 이럴 때는 화이트 컬러 하의들도 많이 입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 고려해서 출시를 하게 된 제품이에요. 꼭 필요하다 싶어서. 세이피르님 시원하고 청량해 보이는 화이트 원피스도 주문했어요.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화이트, 블랙 둘다 주문하신 분들 꽤 계시거든요. 아마 그냥 옷장 속에서 계속 꾸준히 잘 활용하실 수 있는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주연님, 벨트 너무 잘 어울려요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벨트 정말 여러분들이 크나큰 사랑을 주신 아이템이에요. 브라운 컬러도 요청을 해주셔서 지금 한창 개발 단계에 있고요. 조만간 또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지금 위에 입은 그래서 티셔츠는 뉴 클래식 티셔츠 블랙 컬러고, 그다음에 콘스탄스 벨트 착용한 다음에 아래 청바지는 또 이번 봄 시즌에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사랑을 해주셨던 스트레이트 핏, 엠마 스트레이트 핏 진입니다. 이 제품은 뭐 봄부터 시작해서 여름에 입어도 되고 가을에 입어도 되고 겨울에 입어도 되고 시즌 상관없이 착용을 할수 있는 아이템이라서 제가 그 티셔츠 사진 상세 사진 보시면 모든 티셔츠랑 같이 이 엠마 스트레이트 핏 진을 입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뭐 내가 좀 기본 청바지 같은 거잘 구비를 해놓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요 아이템 한번 시도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또 이제 원피스와 함께 티셔츠, 벨트 이야기까지 해드렸는데요. 아까 전에 신문 이야기도 나오고 언론사 이야기도 나오고 했는데 저희가 너무 감사하게도 이번에 여러분들 W 컨셉 아시나요? 네. 신세계 W 컨셉에서 제안이 와서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조만간 W 컨셉에서도 저희 콜리젯을 만나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브랜드를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요 아이템 관련해서 지금 이벤트나 이런 것들 또 이제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혹시라도, 네,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만나게 된다면, 아, 이 이야기였구나라고 알아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정주현님, 가을 때 입기에도 좋겠네요 해주셨는데요. 맞아요. 가을에도 입기에 좋고, 요 티셔츠 자체가 좀 시원하다 보니까는 여름에도 충분히 예쁘게 착용할 수 있어요. 블랙벨트 정말 활용도가 좋아서 잘 하고 다녀요라고 세이피르님이 얘기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늘 벨트를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왜 이런 벨트 없을까 생각했던 걸 그대로 구현한, 그대로 디자인한 아이템이라서 더 여러분들도 만족도가 높았던 게 아닌가 싶어요. 브라운 벨트도 기다리고 있다고 해주셨는데요. 꼼꼼하게 또잘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하나 테스트해가면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곧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라이브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